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클로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클로즈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이런 형식이죠. X를 받고 그런 다음에 뭔가를 리턴하죠. 리턴하는데 펑션을 리턴합니다. 이 펑션의 아규먼트가 Y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리턴 X 플러스 Y 하는 이런 구조가 되죠. 이것이 클로즈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X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 펑션이 리턴되어서 새로 받는 아규먼트 y로서 x 플러스 y라고 하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패드로 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패드로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 const add equal 이제 리턴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아규먼트만 적어주는 거죠. x, pad arrow, 다음에 y, 마찬가지죠. pad arrow, x 플러스 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녀석을 패드로 형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패드로 형식은 리턴이나 이런 컬리 브라켓이 없는 거죠. 없는 형식이죠. 근데 이 모양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보입니다. x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아규먼트 또 y를 받아서 x 플러스 y를 하는 식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마치 어싱크로너스하게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 패드로 두 개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형식이 되는 거고 아규먼트 두 개가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다른 형식 리퀘스트 이거 말고 이후에 받았던 거 뭐예요? 리퀘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굳이 얘기하면은 const request 해서 다음에 처음에 뭘 받나요? default를 받고 그런 다음에 options를 받고 그죠? 그런 다음에 화살표 한번 또 더 오고 그런 다음에 한 칸 건너뛰어서 적을까요? options equal object assign 우리 했던 그대로입니다. assign 해서 여기다가 넣어줬었죠. bin empty array object 하나 그리고 default 하나 vult options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첫 번째 먼저 받는 것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옵션들 앞에 하고 디폴트를 뒤에 하던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니까 excuse me 디폴트를 받고 이어서 옵션들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수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add x를 받고 이어서 y를 받고 x 플러스 y를 실행하는 듯이 이것 다음에 이것이 실행되는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걸로 끝이 나면 되는 게 아니죠. 리턴 해줘야겠죠. 리턴 해서 패치 options.url 그리고 option 자 그런 다음에 then response.jso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앞서 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요것을 앞에 있는 것이 숫자 더하기였고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리퀘스트에 연속적으로 두 개의 아규먼트가 전달되는 것. 처음에 디폴트가 전달되고 나중에 옵션즈가 전달되고 그렇죠? 이러한 방식,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가 나란히 이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적는 것을 우리가 커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